뭐 재밌는 거 없을까? 아, 하이라이트 TV 주간 예고. 우리 다시 시작하자. 마마는 로라를 찾아가 숨겨왔던 마음을 고백한다.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어. 그리고 안나와 설국은 로라와 설이의 커플 사진을 보고 흡족해한다. 저한테 갈수록 의지하고 빠지는 게 보여요. 그리고 나타샤. 네. 이제 식당 한편 같은 데 가면 여욱은 외출을 함께한 나타샤의 행동이 부담스럽기만 하는데. 무슨 흉을 봐요. 오로라 공주. 나도 그거 허리에 한 번 드디어 학교에 입학한 뉴스는 미화의 빨간 가방이 부럽기만 하고. 가방 매봐도 돼? 마침 미화가 말순의 책보와 바꾸자는 말에 말순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한 걸음에 집에 다녀오지만 동네 사람들은 말순이 훔친 게 아니라 의심을 한다. 네? 태기야. 한편 정숙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지만 아이를 못 낳게 할까봐 비밀로 하는데. 저 올게. 그 애한테고 봉수 엄마한테고 아무 말 하지 말어. 육남매. 아무한테고 절대 못 믿어. 오늘도 아무 소식이 없어? 와, 참 그 깝깝하네. 아유, 허준이 소식 왜 맨날 여기 와서 묻는 거요? 허준은 과거가 끝난 뒤 종적을 감추고 손 씨와 다희는 소식을 알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. 한편 유희원에서는 도지의 입격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린다. 사또, 진천 현감으로부터 파발이 당도했습니다. 잔치에 온 산음 사또에게 진천 현감으로부터 파발이 도착하는데. 구암 허준. 일일 드라마는